네, 안녕하세요. 인버터뱅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포터2 차량에 공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구용 인버터를 장착을 하는 중입니다. 이 1톤 포터는 그 12V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을 해서 용량을 증가를 시킵니다. 지금 100A 산업용 로켓 배터리를 5개 중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에서 토탈 500A를 만들었고요. 이제 주행 중에 그 충전이나 그 메인 배터리를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차단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켰다가 껐다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위에다가 그 인버터를 올려놓을 요 지지대에다가 인버터를 올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인버터를 올려놓은 그 지지대에는 이제 절연체로 돼야겠죠. 나무죠, 나무. 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게 왔다 갔다 되게끔 이제 그렇게, 아마 설치가 될 거고, 이제 그 위에 인버터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이제 이 차단기를 연결을 하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끔씩 그 문의가 오시는데, 주행 중에 충전할 수 있는 뭐 충전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주행 중 충전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너레이터의 용량은 한계가 있고, 이 배터리와 이 차량의 제너레이터와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주행 중에 뭐 충전기를 장착을 한다고 해서 제너레이터가 그 많은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일단은 뭐 전압은 안정화 되겠죠. 충전 전압으로 안정화 되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금액 대비. 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인버터는 그 이거를 충전을 하게 되고요. 굳이 그 주행 중에 충전할 수 있는 뭐 충전기를 장착을 해서 전력 소모를 더 증가를 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행 중 충전기라는 거에 대해서 그 파워로스나 에너지 손실이 발생이 될 거니까요. 어쨌든 많이는 아니더라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거를 파워 로스라고 그래요. 열이 나면서 열을 발산을 시키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단기로 메인 배터리를, 차량용 메인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오프, 뭐 충전시킬 때는 온, 이런 형태로 이제 차단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용접을 해가지고 밴딩 처리하고 용접을 알골 용접하고, 이것도 위에다가 이제 지지대를 놓는데 배터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여기 별도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5kg를 이쪽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톤 포터 인버터 세트였습니다.